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초건물 하나 있어서 현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오늘 매물 역시 초건매물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매물은 두세 번 정도 소개했던 매물이었는데 2023년 5월에 매매가 되었었습니다. 약 1년 정도 되었죠. 현 주인분 약 1년 정도 거주하시며 운영 중인데 급한 사정으로 매입했던 가격에서 2억 내려 초급매로 진행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대구 시내 엘리베이터 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이라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 5월 24일 13억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필요금까지 합하면 13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갔으나 현재 11억 5천만원 파격적인 가격으로 매도하시려고 합니다. 주인분 사정은 안타깝지만 매수하실 분들에겐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매물의 위치는 상인역과 월배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상원로 대로변에서 85m 거리로 도로에서 들어오는 접근성도 좋은 곳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매물 주변으로 먹자골목 그리고 백화점, 영화관이 들어와 있는 동네라 젊은 층의 수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오늘 매물은 약 2년 정도 2년밖에 안 된 신축이기 때문에 컨디션 정말 좋고요. 벤자민 대리석과 까만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전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4층 부분 보시면 4층에는 오늘 건물 주인 세대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층 지붕 쪽에는 징크 판넬로 누수에 없게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동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앞에 골목길 레거리가 있는데 골목길 레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원로 대로변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접근성은 두말할 것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차는 전체 6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현관 주출입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출입문 우측으로는 또 근린생활시설 한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엘리베이터 매물 대구시내 보통 아무리 싸더라도 13억이 넘어가는데요. 오늘 매물 전체 매도 금액이 11억 5천만원 파격적인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말 빠른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고 꼭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장 신고 쪽에는 또 DMC 불연쇄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군데군데 또 CCTV로 인해서 세입자분들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거주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고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가지런하게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들이 청고 밑으로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매물 두세 번 정도 촬영을 했었던 매물이라서 앞전 영상이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는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또 찍었던 매물이기 때문에 모든 호실 그리고 주인세대 영상까지 내부 모습도 전체 담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또 101호 근린생활시설이 하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영상으로 또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정면에 보시면 이제 신발장 이렇게 하이트톤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중문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이제 원룸으로 꾸며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냉장고 바로 옆으로 이제 싱크대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제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룸 쪽에 보시면 원룸인데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굉장히 큰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룸에서도 이제 베란다 충분히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가스국닭 그리고 에어컨까지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시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방 크기도 작지 않은 크기로 이제 벌써 이 집은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오늘 건물 현관
아, 네. 층층 가구 구성부터 해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 현관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왼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계단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 또 청소 도구가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건축 면적에서 빼주기 때문에 오늘 건물 역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TK 12인승 이렇게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4층에 올라왔습니다. 4층에 엘리베이터 내리시자마자 우측으로 보시면은 바로 주인 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복도 벽면 쪽에는 타일, 굉장히 이쁜 타일로 이렇게 시공을 꼼꼼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주인세대 바로 위쪽에 창고 쪽에 보시면 또 목 작업을 해서 인테리어 효과 극대화시켜 놓았습니다. 자, 주인세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현관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3칸짜리 신발장, 이렇게 거울까지 있는 신발장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시면 또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기대하셔도 좋은 게 오늘 건물 건축주, 집을 지어난 건축주분 집을 저희들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래를 해보니까 하자도 전혀 안 나타나고 건축을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들어왔던 3연동 중문이 있으면 바로 들었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은 거실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건물 복청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청고 쪽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 거실 청고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으로 이제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요. 그리고 여름철 에어컨 틀어놓으면 찬 공기가 밑으로 또 잘 내려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면 벽 쪽에는 페인팅으로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페인팅, 친환경 페인팅이 마감이 되어 있고 청고 쪽으로도 전체 페인팅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아트홀 쪽으로 보시면 1200, 600 타일 비앙코 타일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복청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복층 올라가는 계단 나무로 이렇게 목작업을 잘 해 놓으셨고요. 거실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또 아일랜드 식탁까지 있는 싱크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대는 이제 하부장, 상부장 모두 다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미리 냉장고장을 미리 이렇게 다 놓으셨어요. 자, 비스코브 냉장고 3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넓은 냉장고 2대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인덕션, 그리고 후드, 그리고 바로 옆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환기창이 낮아 있기 때문에 환기 섞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건물이고요. 자, 거실과 주방 쪽 중간에 보시면 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자, 거실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방이 또 두 개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우측 방부터 들어가 보면 이제 안방이고요. 자, 안방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LED 조명이 되어 있고요. LED 조명 옆으로 또 보시면 목 작업을 해서 그 밑으로 이제 무드등까지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설치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내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욕실 쪽에도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샤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또 환기창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창호 쪽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붙박이장을 하나 쌓아두시고 이제 옷장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이제 가족 구성원분들이 많이 있는 분도 들어와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역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옆으로 보시면 또 세탁할 수 있는 세탁 공간과 보일러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그리고 주방, 그리고 이제 주방 바로 맞은편 보시면 또 외욕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외욕실 쪽에는 샤워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바로 밑으로 보시면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건식으로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바로 앞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큰 창호를 빼두셨고요. 창호를 열고 제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북동쪽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의 영향은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이제 허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허실 공간에도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바로 뒤에 보시면 또 수전도 하나 뽑아 놓으셨기 때문에 청소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서 또 복층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왼쪽에 보시면은 또 수납장을 이렇게 짜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 애기들 책꽂이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진열, 물건을 진열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시고, 자, 오늘 건물 보시면 복층 구조도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복층 구조도 제 키가 183인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청고 쪽으로 한 30cm 정도 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키 큰 분이 들어와서 허리 숙임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단 쪽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핸드레일을 사용해서 애기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니더라도 위험한 것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층 공간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쪽 공간에도 이렇게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 역시 벽걸이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칸짜리 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붙박이장도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애기들 서재로 이제 사용하는 걸 적극 이제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또 오늘 건물 주인 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나와 보시면 전체적으로 상인동입니다. 여기가 상인동 야경도 굉장히 멋질 것 같고요. 이 공간에 벤치 하나 짜두시고 가족분들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복층 이제 지붕 쪽이죠. 지붕 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징크 판넬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누수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소재로 마무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의 바닥에 보시면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제 방수를 잘 해놨기 때문에 누수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주인세대 설명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이제 단층에는 방이 두 개, 그리고 이제 복층 부분은 이제 방 두 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분들 많은 분들도 복층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도 충분히 들어와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려가면서 이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서 또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구조도 잘 빼놓으셨고, 무엇보다 거실이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막히는 집이 전혀 없습니다. 막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일조량도 굉장히 좋은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원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이제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키 큰 신발장, 이렇게 두 가지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냉장고, 그리고 바로 냉장고 옆으로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싱크대 맞은편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문을 달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문을 빼 두셨는데요. 이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소음도 전혀 안 나게끔 이중문을 설치를 잘 해 놓으셨고, 오늘 건물 이제 주인세대, 그리고 이제 1, 2,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원룸도 보시면 세입자분들이 가장 만족할 만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원룸에 가보시면은 방 안에 화장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 오늘 건물은 보시면 방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룸에도 보시면은 가스 꼭다 2구짜리, 그리고 후드, 그리고 이제 넓은 개수대,
그리고 왼쪽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냉장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 옵션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랑 이제 옷까지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바로 생활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베란다 쪽에 보시면은 또 보일러 실기가 이렇게 세탁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구조가 굉장히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신축 다른 건물들보다 방 사이즈도 더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란다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 따로 안 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저는 다시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2층으로 내려가면서 또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층도 3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구단위로 60.5평, 건물 연면적 369.22제곱미터, 구단위로 111.6평, 사용승인 2022년 3월 1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1억 5천, 융자 7억, 보증금 9,500, 인수금액 3억 5,500, 월수입 510만원에 은행이자 33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7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월세로 임대했을 시 내역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주인세대를 거주하게 되면은 인수가는 2천만원 더 늘어나고요. 순수익은 62만원 나오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오늘 매물 앞전에는 전세 세입자들이 많았는데요. 어제 전세 세입자가 또 나가고 나서 지금 주인분은 전체 월세로 이렇게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파격적인 매매 금액에 나와 있는 다가오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